지금 전화 왔습니다, 어르신. 전화 받았어요. 전화 터질 때가 있어. 아니, 집에 어르신 집 전화. 빨리 받으셔야겠다. 전화 근데 오다마다 하냐? 전화 시원하네. 네. 급한 일인가 없다. 전화 계속 하시네. 전화 받으세요, 어르신. 아이고, 어르신 전화가 왔어요. 예, 맞습니다. 예, 지금 있어요. 요새는 내려갈 시간이 없습니다. 다리 아파서 못 내려가거든요. 예, 그거 어딥니까? 서울 방송이요? 예. 예. 지금 다리 아파서 그거 담아 있거든요. 그 병원 가든 거 뭐 대우 가든 해야지 안 되죠. 원래 뭐 내일 토요일인데 뭐 아들 오면 데려오는지 모르겠는데요. 원래 온다 했는데 뭐 오는지 아직 모르죠. 그렇게는 뭐 그 전화를 하면 되면 되는데 그게 뭐 가는지 안 되는지. 연락을 하면 되긴 되는데 그냥부터 연락도 되게 있었다고요. 그런데 연락을 가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. 저희분은 돌아가면 죽이는데 요즘 나이 경기도지사니까 전화번호 딱 갑자기 이래가지고 옛날 모르거든요. 예. 아, 저거는 바다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좋다니까요. 그럼 내일이라도 가 오면 그 뭐 누나 할 수 있죠. 자리가 건병 못한 지금 댕기 못해요. 유튜브는 뭐 내가 고대를 가만히 있으니까 오긴 오죠. 오늘도 여기 왔지요 가거든요. 예. 유튜브는 뭐 그런 기억을 했죠. 예? 그런 건 아니고. 예. 난, 예? 성기는 그 아마 밤만 먹고 짐을 짓고 있는 게죠, 뭐. 예, 알았습니다. 아이고, 어르신, 어디 전화 왔어요? 서울 어디요? 예? 서울 방송국 한대. 기발 업무 우대로 찾아오니. 서울에서 온대요? 서울 방송국에서 전화하는 게. 그전 서울 방송국 전화 안 했는데 오늘 안 해. 조선 뭐 이런 거잖아. 난 뭔데. 근데 방송국에서 어디 뭐 찍으러 오실라나? 그만 온다고 그러는 건 모른다. 아, 근데 걔는 뭘 가져다라는 거? 난 이게 뭐지? 경제 이사 왔다 갔다 못 내나? 그래도 어르신이 뭐 방송 나갈라 해도 그 뭐 저 대병 들어오냐 뭐 대병 뭐냐 내가 지금 가만 안 되비처럼 부딪혔는데 못 간다 해나? 그럼요. 컨디션이 좋으셔야지 그것도 뭐 하는 거지. 몸이 불편하시면 뭐. 아니, 그럼요. 아, 언제는 이제 어르신 방송국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. 그 저기
힘들어서 이제 못해요.